긴급한 일본 최신 소식 들어가기 전 전세계 도장 깨기 성공한 오징어 게임 짧은 소식 먼저 들어갑니다.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온 자체 제작 드라마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8억 9,110만 달러, 약 1조 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253억 원을 투자했는데 대비효율이 다른 작품들보다 41배 이상 뛰어나다는 분석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3주 만에 1억 3,200만 명이 시청한 데 이어 일단 1화를 본 시청자 3분의 2가 9화까지 같은 기간 정주행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황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긴급한 일본 소식 훅 들어갑니다. 그동안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자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급보가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네이처 지속 가능성 저널은 최근 호를 통해 홍해에 폐기된 유조선에서 대량의 원유, 예멘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의 공중보건에 큰 재앙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날 수 있는 유조선 설계 제조사가 바로 또 일본이라고 합니다. FSO 세이퍼는 예멘의 내전으로 2015년부터 벌어진 유조선인데 부유식 석유 저장 및 타역 선박으로 1976년 일본의 히타치 조선공사가 에소 재팬으로 건설했다가 1987년 저장 선박으로 개조되어 이름을 FSO 세이퍼로 이름을 바꿔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홍해의 예멘 연안에 지난 2017년부터 벌어진 유조선 FSO 세이퍼가 최근 급속히 부식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원유 110만 배럴 이 위기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유조선은 선체가 지금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강판 한 겹으로 구성돼 있어서 부식이 시작되면 원유가 그대로 바다로 된다고 합니다. 이 유조선이 담고 있는 원유 110만 배럴은 1989년 알래스카 연안의 원유 오염 재앙을 부른 엑손 발데즈 유조선이 유출한 원유량보다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이 유조선에 대해 나 몰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조선은 1976년 일본의 히타치 조선공사가 건조한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본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일본에서 건조된 배들이 초대형 사고를 일으킨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길막사건 에버 기브노, 크림슨 폴라리스 컨테이너 사건, 일본 앞바다에서 사건들 일본 배들의 결함이 발견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 제철 산업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조 기술의 미숙함 등도 있고요. 결국 조선 산업에서는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의 경쟁 상대가 안 되는 듯합니다. 들려오는 최신 소식에 따르면 15일 조선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일본 이노 카이윤 선사는 최근 현대미포 조선에 23,012m 급의 암모니아, 레디 암모니아 운반선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 레디는 LNG, 액화천연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등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을 향후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으로 개조할 수 있게 설계한 선박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는 연소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탄소중립 친환경 연료입니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해 운송할 수 있어 수소 캐리어 캐롤로 불린다고 합니다. 특히 암모니아는 영하 235도의 급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액화수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일본, 중국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